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그 우리가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 기업이 또 있죠. 현대자동차 기획했던 사건이고 국가권력 대표적이 적극적으로 노조파괴에 공참했던 사건이었는데 또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자기라는 이런 비참한 비보를 듣게 됩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제가 그 경주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지금 탐방도 하고 또 지역에 돌면서 지역 사정을 듣고 있습니다. 경주는 크게 보면 한 세 개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농축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소상인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이 지역에서 약 3분의 1의 가량의 무게를 가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은 이 지역에서 실제로 시청이든 아니면 법원이든 검찰이든 이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과 한편처럼 같이 행동하고 있는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우선 이제 주요 내용에서 밝혔는데 공통점이 이제 사회 약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사항들이 보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당노동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별 이런 탄압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차별받고 탄압받고 이러한 지금 경주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노스럽기도 하고 또 매우 비참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서두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선 기자회견문을 간단히 낭독하고 제가 공약 설명을 노동자를 공장에서 내보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발레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발레오 전장 시스템즈 코리아는 2010년 설 연휴 휴가를 틈타 새벽 6시를 기해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았습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과 젊은 한때를 보내던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하며 335 공장으로 나왔으나 노동자들을 맞이한 것은 공장 정문을 가로막은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발레오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 대목을 보고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발레오 사측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경비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직분 전환하고 그 자리에 용역을 투입한 것에 항의하며 태움을 벌인 것입니다. 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비정규직인 용역 투입에 항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직장 폐쇄, 징계해고, 구속수배 등 온갖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발레오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주시청, 노동부, 경찰, 검찰 등 모든 국가기구와 동원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탄압하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흩어졌지만 끝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나 100여 명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일이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못한 대가가 온갖 탄압과 가혹한 해고였습니다. 동료의 일자리가 일방적으로 바뀌고 다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미래는 있겠습니까? 동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비정규직 확대에 혈안이 된 사용자에게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사회, 나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때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 저 근영국 예비 후보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심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정책에 대해서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만큼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 그리고 이 지역의 노동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반려 문제는 사실 이미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 컨설팅이 들어왔고 그들은 직장 폐쇄와 복수노조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있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 노동상권을 사실상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지금 이 기업들 노조로 전환하는 이 사건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한 송심에서는 제가 민변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민변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직장 폐쇄에 이어진 자주적인 노동조합 파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등 여러 국제노동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폭로하고 압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사법부, 법원이죠. 그리고 검찰, 경찰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매우 편파적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가처분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제기한 가처분은 1년 2년 끄는 걸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발레오 대표 이사가 부당노동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으로 기소할 것을 명령했으나 지난 2월 15일 3월에 이 재정신청 결정이 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역 노동 현안 문제가 여타 다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천년 미소 버스는 독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 한 번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고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와 민간업체인 버스 기업이 결국 뭔가를 공개하지 못할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스라벌 골프클럽이라든가 금속노조 오토산업 이런 문제도 결국은 지방토호세력 또는 자본이 이 지방자치단체와 결국 서로 양해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립전문간호센터의 문제는 사실상 매우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생기자마자 또다시 폐업을 시켜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에서도 역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존의 경비, 청경들을 특경대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노동시청 등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고 노동자가 없는 경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해고라 하면 부당한 해고가 없어져야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저승과자 해고라는 지침을 발표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면허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규칙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아까 몇 가지 사례에서 봤듯이 대부분 비정규직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약 900만 정도가 지금 비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동 미래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그리고 차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가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줄이기 운동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만들고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법제화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제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법을 개정해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파견법을 개정을 해서 파견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견법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인간을 서로 매매하는 인신매매의 이러한 잘못된 법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파견법을 폐지해 나가고 불법 파견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특수 고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학습지 또 골프장에 있는 뭐 캐디 이런 분들 사실상 노동자임에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노동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노동 공약이 너무 많죠. 이걸 어떻게 기사를 쓸지 매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지금 교사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이 완전히 해탈되고 있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금 법에 노조화 되어 있고 또 공무원 노조는 아예 설립 신고 자체가 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공무원들의 처우가 결국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이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이 경력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보장할 것인지는 사실상 우리 여성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마 신문을 펼치면 청년 실업이 12.5% 가장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어려울 때 실업률이 10% 정도 되었답니다. 얼마나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청년 할당 고용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는 여기에는 없는데 그 지역
임제 커트제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를 보시면 뭐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노동 탄압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감독 기능이 거의 경외화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와 노조 탄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업별 노조가 심각하게 이번에 이제 발레오만도 사건에서 보시면 그 노동조합의 내부 기구에 불과한 지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화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운동 역사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법원이 인정해버렸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은 산업별로 차별이 없는 노동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나 행정부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기업별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별로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고민이 매우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산별로들의 단체 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추진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우 길었는데요.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노동정책 공약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